살다 보면은 몇 년 전처럼 코로나가 유행을 하면은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이 사업이 잘 안 돼요. 가게 집합금지 뭐 여러 사람 출입하는 게 안 되고 개인들도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장소를 좀 꺼리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특히 식당을 하시는 분들,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장사가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하면 장사가 좀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상담을 하러 가죠. 사업이 좀 잘 될 수 있을까? 다른 업종도 식당이나 이런 다중업소들이 또 잘 안 되면은 거기에 부수적으로 제조업이라든지 음식 재료를 납품하시는 분들도 그러고 도미노 현상처럼 사업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견디다 안 돼서 또 가게나 터나 집이나 뭐 매매를 하기 위해서 이제 상담을 하러 가면은 장사의 신을 받아야 된다. 장사의 신. 근데 제가 지금까지 무당을 하면서 장사의 신이 따로 있을까? 저는 이런 걸 못 느껴봤거든요. 장사의 신이 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인간사에서 다양한 업종, 뭐 지구상에 있는 우리가 직업이 보통 뭐 만 개에서 2만 개 정도의 직업이 있다고 해요. 바느질 수선공, 세탁소, 뭐 청소하시는 분, 건물 청소하시는 분, 자동차 청소 이렇게 세분해서 나누면은 한 2만 가지 정도의 직업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2만 가지 직업 중에서 장사하시는 분 있고 사업하시는 분 있고 영업하시는 분 있고 또 뭐 변호사 있고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요즘 의사들도 개업을 하면은 성공할 확률이 채 50%가 안 된다고 그래요. 또 변호사들도 예전에 사법고시해서 변호사가 되시는 분들 말고 로스쿨이라 해서 나오니까 변호사, 판사, 검사가 예전보다 많이 배출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 하시는 분들도 큰 돈을 버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뭐 학원을 해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마다 피아노 학원, 뭐 미술학원, 태권도 도장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제일 먼저 없어진 게 피아노 학원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도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 피아노하고 거리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유행이 바뀌니까 요즘은 실용음악 학원, 뭐 드럼 학원, 기타 학원 이런 것들 많은데 피아노 학원은 아마 99% 이상이 없어진 것 같아요. 또 미술 학원도 우리 아이가 뭐 그냥 취미라도 재미라도 미술 배우는 거 뭐 얼마든지 엄마들이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지금은 전문적인 미대나 생활미술 같은 걸 전공하시는 분들 이외에는 미술학원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또 태권도 도장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운영이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미술학원 뭐 학원 뭐 잘 되는 학원의 신 뭐 도장의 신 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장사의 신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그 표현을 다른 말로는 사업대감이나 영업대감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업을 잘 되게 하는 사업대감이나 영업대감이나 장사의 신이 따로 있느냐. 차라리 장사의 신을 받으려면은 백종원이나 여러분들 유튜브나 네이버 같은 데 보면은 사업 컨설턴트 특히 식당 같은 거 아니면 회사 운영 컨설팅 해주는 업체들 그런 데가 차라리 장사의 신이지 장사를 잘 되게 해준 신이 따로 있다면 인간 세상에 밥 먹는 신, 똥 싸는 신 다 따로따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무속인들이 일반인들을 상대로 상담을 할 때 첫 번째로 무속인들부터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런 말로 현혹을 해요. 이런 말로 현혹을 해서 장사의 신을 받는다면서 항아리 하나 덜렁 갖다 주고 대감 옷이나 하나 덜렁 주면서 자기들은 구타는 내내 춤추고 놀고 그냥 내가 사업대감이다 영업대감이다 내가 뭐 재수있게 도와주마 얼씨구저얼씨구 이렇게 해놓으면 다 망한단 말이야. 그래놓고 그 다음에 또 가면은 너는 장사의 신이 아니라 이제 몸줄을 받아야 된대. 몸줄을 받아야 된대. 그때 이 몸줄이라는 것은 우리가 몸의 주인이잖아요. 몸의 주인으로서 신이 있을까? 이게 정말로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몸의 주인이라면은 나를 이 세상에 낳고 태어나게 만든 부모님, 엄마, 아버지, 부모님,
이 부모님의 또 다른 위에 또 부모님, 그럼 나한테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정조, 고조, 이런 분들이 나한테 몸의 주인이란 말이야. 그럼 이분들 우리가 말해서 조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조상신을 받으라고 하는 무당들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내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 상담하시는 분들이 꼭 이게 굿이 잘못되고 장사신 받아봤더니 장사도 안 돼, 사업대금 받았는데 사업도 안 돼, 영업대금 받으라고 해서 영업도 안 돼, 가게 매매한다고 해서 몸주대감을 받으라고 해서 했는데, 집을 판다고 해서 몸주대감을 받으라고 했는데, 이 몸주대감이 그런 몸주대감이라는 신의 이름만 가지고 봐도 되니까 안 돼. 그래놓고 이제 몸주대감이 안 되니까 너는 몸주신명을 받아야 된대. 몸주신명을 받으라고 해놓고 또 뭐 이렇게 이상한 뭐 하얗게 털이개 같은 생긴 걸 막 흔들흔들 하라고 하고, 안 되면 옆에서 그냥 저 신령이 이름을 내놓고 그래놓고 또 안 되면은 그때는 또 너한테 이제 내리굿을 받으래. 내리굿을. 그래서 내리굿까지 받고 신당까지 차려놨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때부터는 이제는 완전히 사기가 되는 사기. 그러니까 무당이 되시는 분들이 간혹 이런 과정에서도 10명이 한 명, 100명이 한 명이 무당이 돼야 될 사람이, 무당이 돼야 될 사람이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10명 중에 9명, 100명 중에 99명은 이런 분들은 무당이 안 될 분들인데 이런 과정을 겪어서 이렇게 굿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면 거의 5천만 원에서 1억까지 까먹게 돼요. 그래도 그 중에서 무당이 돼야 될 사람 같으면은, 무당이 돼야 될 사람 같으면은 이 과정에서 비싼 수업료를 냈어도 내가 무당이 돼야 될지 안 돼야 될지의 자각을 내 스스로 인식을 못하다가 어떤 이 무당의 감언이설이든 이 무당의 공포심이든 허영심이든 내가 막 업이 돼, 막 내가 장사의 신을 받으면 장사가 잘 될 거라고 막 뻔뿌지를 해놓으면은 내가 막 기대감이 부풀어. 그랬다가 굿이 안 돼. 제대로 안 돼. 사업도 안 돼. 팔리지도 않아. 매매도 안 돼. 그래서 그래 몸주대감을 받으면 좀 나을까. 이 과정에서 뭐 털이개 같은 것도 떨리고 막 몸도 떨리고 어떤 때 눈물도 나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내가 그래, 아, 내가 그래도 무당이 맞나 보다 안 맞나 보다 헷갈리지만 내리꽃을 받고 신당까지도 차려놓고 어떤 때는 신당도 안 차려주고 하루에만 떨려줘. 그래도 내가 진짜 무당이 돼야 될 사람은 이 과정에서 비록 많은 비용을 들이고 금전의 손실을 봤다고 해도 내가 무당이 되는 데까지 여기까지 나의 생각, 내가 무당이 돼야 될 수 있다라는 자각을 깨우진 점에서는 그냥 수업료 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야. 그냥 이게 비싸지만 좀 수업료 냈다, 인생에 경험을 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이분들 역시도 최소한 진짜 무당이 돼야 될 사람 같으면은 당신은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지금 매매를 하고 가게를 팔고 터를 팔고 집을 팔려고 해도 이거보다는 당신은 이래서 집이 안 팔리는 게 아니라 당신은 무당이 될 사람이고 기왕에 당신이 무당이 될 사람이면은 당신이 신을 받아야지 그때 집을 팔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번에 무당길로 오게 해주면은 좋은데 그 본인들도 이 단 한 번의 경험으로는 잘 선택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여기까지 올 때 내가 진짜 무당이 돼야 될 사람 같으면은 덜어 그래. 그리고 어쨌든 비용을 많이 까먹고 좀 돌고 돌아왔어도 내가 무당이 된다고 하면은 진짜 돼야 될 사람이고 내가 돼서 무당을 해서 점을 보고 먹고 살 길이 생긴다면은 그 까먹은 거는 좀 덜 억울해. 근데 진짜 억울하신 분들은 이 과정에서 내가 무당이 아닌데, 무당할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장사의 신을 받아라, 몸주대감을 받아라, 몸주신을 받아라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면 이때부터는 정말로 돈 잃고 시간 잃고 마음에 상처받고 도대체 살아갈 의미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사를 하다가 장사를 안 된다. 사업이 안 된다. 영업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장사의 신을 받아라. 사업 대감을 받아라. 영업 대감을 받아라. 집을 안 팔리는데 매매를 하고 가게를 하고 털을 하려고 하면 이때 몸짓 대감을 받아야 된다. 몸짓 신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정말로 조심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조심해서. 저도 무당이고 대한민국에 여러 무당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무당이기 때문에 우리 무당들은 그냥 단순하게 점을 보는 것만 가지고는 내가 그냥 생활비 운영비밖에 안 돼. 근데 그래도 목돈을 벌으려면은 굿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근데 그 굿이라는 것이 정말로 이 사람에게 필요한가, 이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시키는 건가. 지금 이렇게 장사의 신을 받아라, 몸줄을 받아라 이런 경우는 내가 지금 배가 아파. 배가 아파서 소화제를 먹으면 돼. 그런데 여기다가 너는 뇌종양이 있다, 위암이다 이렇게 해서 과잉진료를 하는 경우예요. 이것은 그 무당 선생님들 중에서는 이렇게 개인적인 욕심으로 그러시는 분들이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한 살 때부터 다섯 때부터 열 살 때부터 스물 살 때부터 서른 살 때부터 내가 그래도 생각을 하고 나의 상태를 이해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좀 더듬어 보면은 무당이 되실 분들은 특이한 증상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안내를 해놨으니까 그 안내를 좀 참고하시고 그게 아니라도 그냥 내가 무당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진짜로 내가 그 지난 시간에 내가 그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나만의 그 고통이라는 게 있어요. 나만의 고통이라는 거 내가 우연히 어떻게 행동을 하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는 행동들을 다양하게 경험들을 해요. 거기에다가는 꿈으로도 꾸고 현실로도 보고 느끼고 사람을 만나면 내가 더 불편하고 더 편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무슨 말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전혀 없던 사람들은 이렇게 장사의 신이나 몸주신이나 몸주대감을 받으라고 권유를 받았다든지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어떤 감언이설로 달콤한 말을 해도 어떤 공포스러운 말로 겁을 줘도 여러분 스스로 좀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저도 무당이고 대한민국에 무당이 많은데 그 무당 선생님들 다 잘못됐다고 제가 하는 건 아니고 나만 잘났다고 나만 똑똑하고 나만 양심적이고 나만 올바르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무당집에 가서 혹시 어떤 말을 들으시면 그 말이 저 무당 선생님이 내 인생을 걱정하고 나의 앞날을 걱정해서 하는 말인가 아니면 저 무당 선생님이 자기 개인적인 욕심과 이속을 챙기면서 나를 가지고 노르려고 나를 이용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래도 20대 30대 넘어가면서 사회생활을 해보신 분이라면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어요. 막연한 공포심, 막연한 허황된 기대감, 막연한 희망, 굉장히 이 군만 한번 하면은 뭔가 내가 인생이 바뀔 것 같은 그런 뻔뿌질을 내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당하지 않으시려면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무당들이 다 나쁘다고 욕을 할 수도 없고 대한민국 무당들이 다 정직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저도 저만 여러분에게 다만 나는 올바르고 나만 정직하고 나만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라고 저도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저 역시도 여러분에게 혹시 여러분 생각과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최소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여지와 제가 하는 말조차도 100%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5년이 넘게 2,000편이 넘는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제 말도 믿지 마라. 제 말도 믿지 마라. 다만 제 말이 여러분 생각과
어느 정도 일치하고 부합이 되고 공감이 가면은 그때는 제 말을 한번 깊이 새겨봐라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무속인들이 알 수 없는 신의 어떤 존재들을 자꾸 이름을 들먹이면서 너한테는 장군신이 와 있다, 너한테는 뭐 높은 신이 와 있다, 너한테는 천신이 와 있다, 장사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들도 너는 영업대감을 받으면 된다, 사업대감을 받으면 된다, 다 개뻥이야. 너의 터주신이 있다, 응? 지신이 움직인다, 다 개소리예요. 오로지 무당은 내가 무당이 될 사람이든 내가 무당이 안 될 사람이든 내 조상이 나를 도와주는 거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도와주는 거야. 그리고 굿을 진행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장사의 신을 받는다, 몸주대감을 받는다, 몸주신을 받는다 해도 장사의 신을 받든 몸주대감을 받든 사업대감을 받든 영업대감을 받든 몸주신을 받든 내림굿을 받든 받는다 그죠? 받는다. 누가? 여러분이 받아야 된다. 여러분이. 내가 무당이고 여러분이 일반이고 내가 무당이고 여러분이 무당이 될지도 모르고 내가 무당이고 여러분이 무당이 안 되고 영원히 장사라고 사업하고 살지언정 몸주신을 받아야 된다. 장사의 신을 받아야 된다. 영업신을 받아야 된다. 사업대금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건 여러분이 받아야 된다. 여러분이. 그럼 이거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그렇게 받을 수 있는 분들을 신기가 세다, 신가물이 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신기가 세고 신가물이 세다. 이거는 무당이 이렇게 말을 안 해도 자기 스스로 내가 신기가 있다, 내가 신기가 세다라는 거는 내 스스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 인지가 안 되신 분들은 어떤 사람이 장사의 신이 있다, 몸주대감을 받으라, 영업대감을 받으라, 사업대감을 받으라라고 해도 그거는 의미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분명히 굿판에서 저 선생님이 진짜 나 몸주신을 놀고 내가한테 몸주신을 받아줄 수 있는 건지 굿을 한 번만 해보면 알아. 그 한 번 해봤는데 뭔가 이상하다면은 그 선생님한테 두 번은 굿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있으면은 저한테 상담을 하십시오.